5월 말에 모먼트가 출시한 이후 상위권 티어에서 자주 보이는 팀 컬러가 있습니다. 바로 잉글랜드 스쿼드인데 오늘은 잉글랜드 스쿼드의 인기가 왜 많아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패치 전 잉글랜드 스쿼드는 풀백을 줄이면 2선까지 양발을 쓸 수 있었지만 06 잉글랜드 케미를 받는 유저들은 약발 4선수를 써야 했습니다. 그리고 현재 넥스트필드에선 패스픽은 물론 슈팅까지 너프되어 스탯 차이가 엄청 크지 않다면 양발 선수를 선호하고 있습니다. 모먼트 첫 출시에 잉글랜드 선수가 많이 나왔고 루니, 램파드, 제라드, 라이트까지 양발을 달고 나오면서 양발 선수의 선택지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. 모먼트의 급여가 높아서 많이 못 쓸 줄 알았지만 잉글랜드에는 급여를 줄일 수 있는 선수가 많았고 양쪽 풀백에 급여 15 이상 선수를 사용하고도 3 모먼트까지 사용이 가능한 팀 컬러였습니다. 현 메타의 톱 선수는 양발, 헤더, 슛, 침투가 다 되는 만능 연격수를 추천드리는데 케인은 속도가 느리지만 앞에 나온 조건에 해당되는 선수이며 개인적으로 8차 넥스트 필드 때보다 더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아 물론 잉글랜드도 레알 마드리드와 마찬가지로 1조 이상부터 성능이 확 뛰는 팀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